전세계의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거냐면 짜잔. 네 여러분, 최근에 마트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토미카에서 출시하게 된 출동 파이어베이스라는 네, 제품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와 여러분, 여러가지 각가지 이제 장비들이랑 이런 불 끄는 표현까지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네,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네, 보시게 되면 소방차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형, 네, 소방대원 인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성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박스에 잘 나와 있는데, 네, 구성품을 보시게 되면은 가드 두 개, 사다리 소방차 하나, 그리고 인형, 그러니까 소방관 한 명과 그리고 어린이 한 명, 그리고 부꽃 부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입체 주차장이나 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오늘 한번 개봉해가지고 보도록 하기 전에, 자, 이 제품과 어울리는 제가 새로운 제품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여러분, 예, 다이아펫에서 출시하게 된 히노 소방차 1대 50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이번에 레몬크린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구매해서 보내주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번에 새롭게 토미카에서 출시하게 된 이치아라시 네, 소방국의 소방차의 모습이고요. 롱토미카로 출시하게 된 제품입니다. 토미카타운 출동 파이어베이스 제품도 조립해 본 다음에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방차 제품도 같이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그리고 멋진 소방서까지 만나보던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기 전에 주의사항 보시게 되면 네바퀴가 아니거나 특수한 토미카로는 놀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뭐 이런 제품들은 이제 이 제품과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주의사항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구성품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지휘본부, 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지휘본부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슬로프, 네, 슬로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슬로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작은 슬로프하고, 그 다음에 헬기장, 그 다음에 인형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네, 불꽃 부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자기한 네, 소방차. 이거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인형을 이제 태울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또 있는 부분인데, 자, 한번 네, 멋지게 한번 조립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동봉된 스티커 봉투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뭐 스티커 이렇게 부착 방법하고 구조 기반 조립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성품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쪽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립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보고 한번 조립을 스티커 부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소방본부가 완성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조립을 한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소방대원 피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피규어도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하고 소방관하고 이렇게 키가 똑같네요. 기능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쪽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토미카를 출동시킬 수 있는 이 리틀 슈터 기능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제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구조대원을 여기 안쪽에 이 지휘본부 이렇게 있잖아요. 지휘본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살짝 이렇게 빼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예,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난 부분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메워놨다가 긴급출동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세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넣고 자 넣은 다음에 이 긴급출동이라는 걸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급차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토미카들을 롱토미카나 이런 제품들 여기다 올려놓고서 긴급출동을 딱 누르게 되면 이 내려오면서 이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바루 포레스터 네, 소방지휘차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제품이죠. 네, 개봉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 소방본부라고 이렇게, 소방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믹은 없지만은, 네, 서스펜션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네, 출동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위쪽에 이런 올라가는 있는 슬로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슬로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조대원을 이렇게 태울 수가 있어요. 태우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있는 듯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다리도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살짝 늘려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제일 이제 발전됐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렇게 불이 난 모습을 이렇게 연출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 스티커를 붙이는 데는 꽤 고생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의 화재 현장을 이렇게 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원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구조를 하는 듯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구조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상황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꽃은 이렇게 지금 탈부착 형태 건물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불꽃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탈부착해서 네, 할 수 있는 불꽃이 이렇게 4개가 같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난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2층으로 네, 이렇게 높은 층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베이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거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이렇게 재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소방서가 어울리는 롱토미카 신제품을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이치하라 씨의 소방차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로봇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가 같이 이제 동봉이 되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보시게 되면 여기 로봇가 이렇게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드론, 네, 약간 드론 형태처럼 생긴 로봇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있는데, 네 개의 로봇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치하라시 소방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치하라시 소방국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다시 적재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 로봇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적재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요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소방차를 모으시는, 이제 롱토미카 소방차를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의, 네, 아주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방차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롱토미카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해서, 네, 소방서하고 어울리게끔 디오라마 연출을 할 때도 아주 용이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하게 될 제품은 짜잔, 네, 다이아펫에서 출시하게 된, 네, 모리타 슈퍼 지로 레더 소방차, 사다리 소방차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히노 소방차, 네, 여러분 이제
그 구글 사진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롱토미카나 이런 제품으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었던 부분도 분명하게 있었던 부분이라서 1:50이라 1:64 사이즈보다는 조금 크게 나온 제품이고 플라스틱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런 식으로 뒤에 보시게 되면은 내 사다리를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지지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와 일본에서 여러분들 또 디테일하다라고 소문난 다이아펫의 모습 네 여러분도 어떠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레몬크리님이 직접 일본에 가셔가지고 구매하셔서 가지고 온 제품을 한번 네, 개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와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긴 해도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사이드 미러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경광등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와 이 밑에 하판이나 이런 것들도 네 플라스틱 제품 이긴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여기 뒤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고무 바퀴 네, 바퀴 재질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고무 바퀴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지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 사다리 부분 보시게 되면은 사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늘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고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네, 상당히 길게, 네, 타이니 제품들하고 비교해봐도 견주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불 끌어갈 때는 이 정도는 돼야지, 네, 불을 이제 끌어. 여기 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대원 딱 태우고 오 대원 딱 태우기에도 너무 잘 이렇게 잘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와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와 이게 마치 이거하고 이거 이 소방서하고 이 소방차하고 굉장히 세트로 이제 만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네, 받게 되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당 소방차가 1:53 스케일 정확하게 1:53 스케일이긴 해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본 소방차 일본 소방서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라서 일단 토미카 이 소방서 제품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하기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무게감 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결코 이제 가볍지 않고 상당히 무게감이 좋은 제품이고요. 다이아펫은 사실 일본 내수용 제품이라서 일본의 요도바시 카메라나 빅카메라 그쪽에 이제 가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제가 후쿠오카에 여행을 갔었을 때 다이아펫이라는 브랜드를 몰라서 저도 이 소방차가 여러 가지 옛날 버전들도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도 구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품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현실감 있고 또 웅장한 그런 소방차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소방차 제품 중에서는 정말로 컬렉하고 싶은 네,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이아펫 제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버전의 모리타 소방차라든지 다른 버전의 또 제품들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TV하고 함께 네 토미카타운 출동 파이어베이스 제품과 그리고 새롭게 출시하게 된 롱토미카에서 출시하게 된 네 이치아라시 소방국의 스크럼포스라는 네 비행용 경찰
사찰 감시 로봇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네 롱토미카 제품과 그리고 스바루 포레스터 소방 지휘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